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고센에 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왜 야곱은 고센으로 먼저 갔을까요? 고센은 70인역에 보면 헤론 폴리스, The City of Heroes, 즉 영웅들의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골짜기로서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고센은 나일강으로부터 떨어진 높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창세기 46장 28절 말씀.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앞서 보내어 가족들이 고센으로 간다고 전하도록 하고 고센으로 갔습니다. 고센 땅은 어떻게 야곱 가족들의 정착지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정착지로 이미 고센 땅을 정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당시 고센 땅은 비옥하고 초원이 넓어 형제들이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의 땅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교훈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에게 단을 쌓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요셉이 정해준 고센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으로 가라고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거하는 총리 공관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고센 땅으로 먼저 갔고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고센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고센 땅, 야곱은 장차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 연단을 받을 장소인 고센 땅에 안착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물론 몰랐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애굽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에 야곱은 첫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큰 그림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발짝씩 한 걸음씩 움직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의 도시인 애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이 고센 땅이며 고센 땅은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고센 땅은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장망성, 애굽에서 영생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고센입니다. 우상 숭배로 헛된 영생불사를 염망하는 세상에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은 마귀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재하는 영광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고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며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고센 땅은 가증스러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목축하는 자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소나 양을 치는 목축은 강도나 천민, 유랑민들이 하는 일로 여겼고 그들은 양과 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신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고 했을 때 매우 화를 내면서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을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며 기분 나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피제물을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언약인 아벨의 양제사를 멸시하고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지상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속주로 믿는 가증스러운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믿는 고센 땅에 사는 성도들을 가증히 여기며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올라오는 요셉.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사람인가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고센이며 요셉의 영광이 담긴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왜냐하면 고센에 그의 공경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순종하고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 거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고센 땅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보다 귀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하여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13년을 노예살이와 깊은 땅속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마련해 놓으신 고센을 위해서였습니다. 고센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세워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머무는 곳,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광명이 빛나는 곳, 악과 더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찬란하게 백합처럼 순결한 향기를 날리는 곳, 요셉이 꿈꾸었던 곳, 요셉이 모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고대했던 곳, 그곳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그리며 아버지를 만나러 17세부터 꾸어왔던 꿈의 장소인 고센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열망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을 만나 목을 어긋맞춰 얼마 동안 모든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눈물. 요셉은 생각보다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세 번의 눈물을 쏟아내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눈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악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세 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간절한 열망에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은 마귀의 권세인 사망에 사로잡혀 한없이 절망하며 슬퍼하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영광의 성읍 예루살렘이 죄악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통곡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악인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세대에서 눈물로 양식을 삼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세 번과 아버지 야곱과의 상봉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로를 탔을 때부터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물을 감추고 속으로 사귀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주님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처럼 여기시고 창자가 아플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비련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혹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나오게 할까 깊은 고뇌를 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마귀와 죄를 따라 파멸로 치닫는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삶의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은 눈물이 납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야곱이 요셉을 보는 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구원자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은 야곱의 장자권이 성취된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그의 오랜 수고이었던 장자권이 확립되었고 그의 소원이 현실로 되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성취되어졌다면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본 시므온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